그래서 오늘 그런 돌탑 바다를 향해서 많이도 만들었네요. 아주 까만 돌하고 뒤에 아주 그냥 파란 옥색 바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협재 해수욕장입니다. 자, 그래도 또 비양도에 왔으니 아무리 추워도 스케치 한장 해야죠. 일장소 일스케치. 떨어져. 바람이 세가지고. 아무리 추워도 해야 돼. 비코즈 아임 리얼 아티스트. 와라. 와, 이게 이제 스케일 좋아야 되는데. 간단한 스케치를 한번. 손 등장할 때 여기 사람이 하나 딱 사람이 있어. 무슨 소리를 내는 아저씨가 있어. 사람이한테 연기를 해주시네. 야, 그러고 보니까 비양도에도 건물들이 막 다시 들어서고 집들이 많아졌네. 비양대 이장님을 아는데 등대가 있고 비행기 기대해야 돼. 비행기 기대해야 돼. 서울에서 날아오는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거지. 바람 부는 비양도. 자, 이제 얼른 카페에 가서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 계속해서 갑시다. 하늘의 구름이 멋지게 펼쳐진 산방산과 여기 이쪽에 한라산이네요. 지금 한라산에 완전히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죠? 이 앞에 형제섬이 있고 지금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굴이에요. 일제시대 때 화약 창고를 뒀던 것입니다.
좌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송악산으로 가는 길이죠. 가보겠습니다. 송악산까지 천천히 산책을 다녀옵니다. 장파제가 아주 신기하네. 파도 치는 장파제. 확실히 서귀포에 오니까 제주시보다 훨씬 더 나으더네요. 약간의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밀려오는 파도. 하얗게 일어나는 파도. 그리고 형제섬. 멋진 드로잉으로 그냥 이제 카페에 가서 제주도 송악산 앞에 스타벅스에 오니까 1702년에 만들어진 한라장촉이라는 제주도 고지도가 있습니다. 가운데 한라산이 보입니다. 무슨 귀한 자료이네요. 서쪽 하늘로 해가 지고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계리에서 바라본 노을입니다. 와, 저쪽으로 지는 진짜 빨간 노을이 하늘에 선을 그은 것 같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끝내주네. 해오름이 제주 흑돼지 꼬치 드라마 전문점이에요. 먹어보자고요. 이거는 철판구이 볶음밥입니다. 와, 밤 늦게 왔다고 지금 사장님이 옆집하고 나눠서 줬어요. 득템, 득템. 그걸 빼는 거예요? 아니면 잘라요? 빼드래. 아, 빼드래, 빼드래. 내가 불러줘. 와, 빼드래. 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빼면 돼. 빼고 싶은 거지. 고기 전문이거든요. 그냥 밥 빼면 되잖아. 네. 아저씨의 일을 뺏어서 제가 직접 한번. 한 번에 빼지 않아도 되죠.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하나씩. 한 것도 빼고 또 먹고 하는 거 다 빼는 거 아니죠? 네. 다 빼나요? 이렇게 보시면서 막 드시고 싶은 거 올리시고. 아, 그런 거. 이거 아웃다가.
한꺼번에 왕창 하면 맛있어. 와. 꺼내서 네. 꺼내서 직접 굽는 거죠. 구이 걸로. 이건 이제 저희 집안에서 키우는 흰색인데 아까 드셨던 면과 이게 이제 먹은 것이라고 네. 짜긴 건데 제일 짜긴 건데 여기에 아까 굴림살, 갈매기살, 오버살, 항정살, 그리고 이제 목살, 가브리살이 들어가 있어요. 아, 목살, 가브리살. 네. 가브리살이네요. 네, 가브리살까지. 고기가 맛있게 올라요, 여기. 이 상태에서 고기를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들어 주면 고기가 한 2% 정도 더 맛있게, 양하고 흔들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모든 고기는, 예, 완벽하게. 기름기 빠지라는 얘기죠? 기름기도 빠지고, 고기 자체에 뭐가 있는 거? 이게, 첫 고기는 이렇게 살짝, 소금만 찍어가지고. 제주 와서 우리가 3일 동안 머문 김경수 실장이 꾸민 제주도 숙소입니다. 3일 동안 머문 고마움으로 새 한 마리를 드로잉 해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떠납니다. 집 앞에 바로 조리밭이 있습니다. 아직 추수를 안 했네요. 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와, 제주에 오니 또 귤밭을 느껴봐야죠. 귤맛도 보고. 어우, 시구 달아.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주도에 빨리 오세요. 귤 드시러. 지금 맛이 끝내줍니다. 제주 귤농장에서 왔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지금. 네. 오랜만이네. 아,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많이, 많이 컸네. 네, 많이 컸지. 야, 근데 중학생 아니? 야, 나 그때 중학생 맞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지금도 대학생이지. 야, 이거. 시간 많이 지나갔구나. 네. 백화소를? 백화소. 그 몇 개 팠는데 그거 다 누가 버려가지고 그걸 술 담았다고. 텃밭에 강아지 집이 있고 영생 여기지. 여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다 구경시켜줄게. 그림에 걸리면 나는 디와이 있잖아요. 디와이 인터넷으로 그 번호대로 찍는 그림 있어. 나 그랬거든 일곱 번. 그거 봐봐 나가 실력 있나 없나. 형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재미난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분들. 내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지혜도 있고. 응, 나로 다 봤는데. 발명가가 계시는구나. 여기. 자, 이렇게 쳐다봐봐, 이 그림 그린 거. 누가 그린 거? 나가 그린 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내가 그렸다니까. 내가 아잖아, 디와이 아이라고 있어. 그 찍어. 나가, 그런 거 보면서 뽀. 야, 이것도 네. 형님이 직접 그리신. 그치? 오, 잘 그리셨네. 100점이네. 형님의 농장입니다. 아, 이건 작은 거, 이만이 커. 원래, 이만이 커. 아우, 야, 되게 크네, 콩이. 이만이 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저희가, 저희 유튜브에요. 초미박 유튜브. 고생했어요. 아나운서 목소리로 전직 네. MBC 아나운서 네.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뵈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